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희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관련한 브리핑과 선관위가 지급해야 할 자연분해 위생상각 관련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4,000명 한국인 노동자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주한미군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현실화가 단 하루 남았습니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타결이 난항을 겪으며 강국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지난해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 금액이 낮춰지긴 했지만 지금도 약 4배 가까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협상이 지연되자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 약 8,500명 중 절반가량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무급휴직이 한 달을 넘어가게 되면 이들은 모두 자동퇴사를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무리한 요구에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카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합의만 이뤄낸다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다고 신속히 해법을 찾지 않으면 동맹에 상처를 낼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4,0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의 협상 인질이 아닙니다. 미국은 유리한 협상을 고민하기 이전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장에서 자연분해 위생장갑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투표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고민과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장에 위생비닐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코로나 극복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총선 투표장에 전 유권자들이 두 장씩 위생장갑을 준비한다면 이는 63빌딩의 약 7개 높이를 쌓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남용으로 미래 세대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현실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위생장갑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자연분해 성분의 위생장갑을 생산해서 지급한다면 코로나19 예방과 지속가능한 지구라는 두 원칙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두 가지 공포와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싸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